네, 이번 코너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제가 PT를 통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 20분 정도 오늘도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은 뭘까요? 네,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릴 매매는요. 네, 여기 나왔네요.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이 런앤런은 어쨌든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더라도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기초를 잡으신 다음에 조금 더 고난이도의 매매법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가 괜찮은 위치인가, 어떤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강의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인 매수 위치 잡기입니다. 좋은 매수 위치를 잡으면 나중에 좋은 수익률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수 위치 잡기가 뭘까? 좋은 매수 위치란 뭘까요? 네, 여기 써놨죠? 매수 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 그죠? 네, 매수한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예요. 그죠? 심플하죠? 어차피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락할 경우도 감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죠? 하지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때부터 당황해서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긴 샀는데, 이 종목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떨어졌을 때 지지가 좀 될까? 이것도 생각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경우도 감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죠.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감안이 돼야 좋은 매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고 하방으로 작게 열려 있는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를 좀 크게 잡을 수 있고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랑 손절가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높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 손절가를 짧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은 위치예요.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죠. 뒤에 차트로 다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잘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설명을 그래도 드리면 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매물대를 돌려낸 초입 구간 매수. 매물이라는 것은 매매가 많았었던 구간입니다. 매매가 많았었던 구간 밑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구간에서 부딪혀요. 근데 매매가 많았었던 구간 위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그 매매가 많았던 구간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매물대 밑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어요?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매물대 위에 매수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게 이 설명이에요. 매물대를 돌려낸 초입 구간에서 매수한다. 두 번째, 매물 구간이 임박한 종목 매수는 자제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 매물대가 쫙 쌓여 있는데 매물 들어가기 직전인 종목을 사는 건 좋지 않죠? 매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건 좋은 매수 위치가 아닙니다. 자, 매수 구간과 상반 매물대는 멀수록 좋습니다. 매수를 하고 목표가까지 높게 잡을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매물대는 뭘까? 주식의 매물 차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가 매물대예요. 이따가 제가 차트에도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주식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매물대를 굳이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차트만 보면 어디가 매물이거나 알아요. 근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차트에 매물대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물대를 설정할 수 있는 차트, 쓰시는 증권사에 매물대 설정 안 되는 그 증권사는 없어요. 모든 증권사에 다 매물대 설치가 가능해요. 그걸 모르시면 HTS 부서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시는 증권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키움증권, 누구는 뭐 미래에셋, 누구는 삼성, 누구는 뭐 동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따가 매물대 차트가 나올 건데, 내가 보는 차트에 매물대를 설정하고 싶으면 쓰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세요. HTS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 부서에 연결해 달라고 하면 다 알려줘요. 저는 대신증권 걸 쓰는데, 대신증권 걸 쓰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네, 친절하게 다 알려주니까요. 저도 HTS의 모든 그 방대한 기능을 다 알진 않아요. 쓰는 것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꼭 그렇게 물어보셔서 익혀 놓으시면 내게 되니까요.
매물대 차트 설정하는 법은 꼭 HTS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매물대 차트입니다. 요 차트는 보실 건데 지금 여기 색깔 있는 이런 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가 뭐냐면 매물대예요. 이 막대가 길면 길수록 매물대가 많다는 거예요. 매물대라는 건 뭐라고요? 특정 가격에서 거래가 많았으면 거기가 매물대입니다. 지금 이 여기가 매물대가 지금 이만큼까지 왔어요. 그럼 이 가격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된 가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가격 위에서는 주가가 지지받는 경향이 있고 이 가격 밑에서는 주가가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주가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으면 떨어져도 매물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는 좋은 위치일까요? 그렇죠. 좋은 위치입니다. 왜? 하단에 매물대를 깔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매물을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매물대 차트를 이용해서는 이런 위치가 괜찮은 위치라는 겁니다. 차트에 쓰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요. 매물대 차트 설정하는 법을 일단 익히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차트를 만져보면 매물대는 뭐 이렇게 어렵게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만져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도 아예 위가 아니라 매물대 바로 위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웬만하면 잘 안 빠지려고 할 거니까요.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건 뭐예요?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사각형은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이 가장 많은 사각형은 여기입니다. 그럼 요 위에 주가가 있는 게 낫다? 밑에 있는 게 낫다? 뭐가 더 좋죠? 위에 있는 게 좋죠. 그럼 이 위치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가 아니죠. 주가가 상승하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매물대 위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여기 조금 많고 여기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매물이 쫙 있는데 엄청 길죠? 그럼 여기는 완전 매물대네요. 이건 좋은 위치일까요? 나쁜 위치일까요?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주가가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매물대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좋아요. 반대로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죠. 네.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관망을 하시다가 주가가 요 사각형 매물대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시면 좋아요.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 매물대를 표시하지 않고도 어디가 매물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린이분들께서는 처음에는 설정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볼게요. 여기서 매물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물이 뭐 여기도 있고 다 있기는 한데 긴 사각형을 봐야 돼. 긴 사각형. 긴 사각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사각형이 있어요. 이건 지금 좋은 위치일까요? 나쁜 위치일까요? 자, 주가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매물대 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으니까. 괜찮은 위치인가요? 그쵸? 괜찮은 위치입니다. 자,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을 땐 괜찮아요. 반등할 수가 있어요. 매물대 밑에 주가가 있으면 반등해도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물이 가장 강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구간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두 번째로 강하고 여기가 가장 강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매물대 밑에 주가가 있나요? 위에 주가가 있나요? 매물대 밑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매물대 위에 있을 때 사시면 돼요. 매물대 밑에서는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역시 매물대가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매물이라는 것은 거래가 엄청 활발했던 가격 구간. 그것을 바로 매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가가 매물대 위로 올라왔죠. 그거는 이제 매물 부담을 이겨내고 조금 올라가려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물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왜? 요 위에도 매물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가 매물이 훨씬 많지만 여기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매물 부담은 있어요. 여기까지 뚫어낸다면 그때는 매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쫙 갈 수 있죠. 매물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인데요. 자, 이게 저항선이고 이게 지지선이에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뭔지를 잘 모르시면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좋아요.
제 이전 강의 보시는 방법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항선이고 이게 지지선일 때 어떤 위치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일까요? 이걸 맞히실 수 있다면 또 제 지난 강의를 또 잘 보셨던 그런 분인데요. 자, 맞히셨나요? 매수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A, B, C, D 중에 어딜까요? B입니다. 왜? 하단에는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떨어져도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저항선은 너무 멀리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까지 목표가를 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위치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어떤 위치가 가장 안 좋을까요? C. 왜? 저항대가 바로 위에 있어요. 매수하자마자 저항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지지선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죠. 하나 더 있습니다. 안 좋은 위치. D. D는 뭘까? 이건 지지선이지만 지지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이건 역시도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에 C와 D는 안 좋아요. 뭐가 제일 좋죠? 네, B가 좋습니다. B. A는? A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어중대요. 네, 지지선도 밑에 있고 저항선도 밑에 있고 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위치를 잘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전 차트를 통해서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매물대를 그으면 여기 매물대가 생길 거고 저항선은 이쪽, 위쪽, 위쪽에 있는데 지금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위치는 지지선을 바로 밑에 두고 있는 위치고 상방으로는 저항선이 없어요.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죠.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B의 위치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라고 했어요. 이 위치가 B의 위치, 매물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조금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죠? 이건 산 다음에 이제 뭐 2, 3거래일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지지선이 바로 아래에 있고 저항선은 멀리 있는 그런 종목을 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 검은 선이 제가 이제 지지선을 그어놓은 거고 원래는 저항선이죠. 저항선이어서 주가가 이 부분을 뚫고 못 갔는데 이 부분이 뚫렸죠. 뚫리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위치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다, 나쁜 위치다? 좋은 위치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좋은 매수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이 아니고 그 이평선 지지입니다. 이평선 지지. 이평선으로 어떻게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검은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빨간 선이 20일선, 초록 선이 60일선입니다. 가장 안 좋은 위치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훗날에는 이게 저점이었지만 이때는 이게 저점인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저점인 거지. 그럼 이 위치에서는 원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 60일 이평선 밑에 20일이 있고 20일 밑에 5일이 있고 5일 밑에 주가가 있어요. 이건 뭐죠?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싹 물린 거예요. 다.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다. 근데 이게 투자 심리가 개선될 때가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5일 이평선을 탔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5일 이평선 탔으니까. 두 번째로 20일 이평선 여기서 탔죠.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 나오고요. 끝으로 60일 이평선을 여기서 탔죠.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위치라는 건 뭐냐면 주가 위에 5일, 20일, 60일 이평선이 위로 쫙 있을 때 이건 다 매물이에요. 근데 주가 밑에 5일, 20일, 60일이 있을 때 그건 좋아요. 그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평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못 보신 분들은 제 지난 강의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 위치는 뭐다?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는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으니까 안 좋아요. 계속 하락하죠. 근데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지면서 좀 좋아져요. 20일선 위로 올라지면서 더 좋아져요. 6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네, 더 좋아져요. 이런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A, B, C, D 중에 가장 좋은 매수 위치는 어딜까요? 가장 좋은 매수 위치는 네, A입니다. 자, 밑으로 이동평균선을 쫙 깔고 있으면 좋은 매수 위치예요. 자, 주가 밑에 5일, 20일, 60일이 다 있으니까 A가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위치는 B입니다. 네, B는 5일선 밑에 있지만 20일, 60일을 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위치는 C입니다. C는 60일 위에 있고 5일, 20일 밑에는 있어요. D는 제일 안 좋은 위치예요. 그죠? 순서대로 가장 좋은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위치. 네, 요 순서입니다.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저항이었던 부분이죠. 뭐 다시 한번 보면 저항이었던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항 밑에 있을 때는
안 좋은 위치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자, 이평선으로 돌아가서, 자, 요런 위치는 어때요? 안 좋은 위치예요. 자, 주가 위에 5일, 20일, 60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가 5일 이평선 위로 들어왔을 때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져요. 그때는 오, 이거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5일 이평선 위에 있는데 20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오면 좀 더 좋아졌어요. 위치가. 이때도 매수 가능하다. 자, 60일 이평선까지 올라오면 어이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후에 주가가 약간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을 통한 매수 위치 잡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안 좋은 위치는 여기죠. 여기 5일, 20일, 60일 다 밑에 있으니까 좋아지는 건 5일 이평선 위에 그리고 20일과 60일을 동시에 돌려내는 구간은 여기네요. 이 위치는 이평선상 매수의 맥점이 됩니다. 매수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훗날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대. 매물대 바로 위에서 매수하면 좋다. 매물대 바로 밑에 있는 주가는 안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지저항. 지지저항 말씀드렸죠? 지지선 바로 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저항선에선 매도를 하고 저항선에 근접한 건 매수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상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이동평균선 가운데 있으면은 좀 애매한 거죠. 그거는. 근데 주가 위에 5일, 20일, 60일 다 있으면 그런 건 매수하시면 좀 어렵고 주가 밑에 5일, 20일, 60일 이런 게 다 있으면 그때 매수하기가 좋아요. 이걸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정배열 차트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주식 뭐 어떤 책을 사셔도 정배열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나와요.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역배열 혹은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 사셔도 돼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매매를 할 거니까. 근데 주린이 분들은 기초에 충실하신 게 좋으니까 요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스 정보통신 한번 볼게요. 요거는 차트가 좀 크게 나와서 보기가 좋은데요. 안 좋은 위치가 이제 여기예요. 여기. 자, 지금까지는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부터 확 안 좋아집니다. 왜? 여기부터 지금 모든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는 거예요. 5일, 20일, 60일 밑에 주가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쫙 떨어졌죠? 언제부터 투자 심리가 좋아지죠? 여기부터. 5일 이평선을 돌려내니까.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0일 이평까지도 돌려냅니다. 역시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60일 이평까지 돌려냅니다. 역시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 강의고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 위치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셔야 주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설명드렸고요. 제 이전 강의,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의 설명을 드리는데 요 강의들의 풀 강의 영상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분짜리 풀 강의 영상인데요. 요 강의에 이제 풀 강의 영상 그리고 제 이전 강의 기초부터 공부하고 싶다. 이전 강의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문자 지금 갈 거예요.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제 교육 영상 1강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부하실 자료 충분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영상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고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개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하시면 좋겠습니다.